주우사 형님들이 돌아왔습니다. 제이스키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20주년 기념 앨범 슬픈 노래 그리고 아프지 마요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작년에 데뷔한 저로서는 20주년이면 그야말로 축제일 것 같은데 노래 제목이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네, 어쩌다 보니 아프고 슬픈 노래로 컴백을 했는데요. 노래 제목처럼 슬픈 노래는 아니고요. 엄청 신나는 댄스곡입니다. 저희도 지금 신나 보이지 않으세요? 아, 그럼요. 네. 참 멀리 멀리 멀리도 돌아왔네요. 새로 나왔죠. 아, 요즘 걸로 해드릴게요, 그럼. 요즘 걸로. 아리아리아리요, 쓰리쓰리쓰리에 아주 아주 먼 길 왔네. 아니, 근데 이번에 굉장히 신나 보이시는데 저도 신났어요. 형들 나온다고 그래가지고. 예, 예. 이번에 컴백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신나셨나요? 아무래도 오랜만에 저희가 뭉쳐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가장 즐겁고 신났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, 잭스키스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 공개되고요.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백허그를 부른 여섯 남자 슈퍼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요.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요? 죄송합니다. 휘파람을 못합니다. 네. 라붐의 휘휘 뮤직 스타트! 어떻게 널 두고 가